보신 것처럼 도내 상당수 학교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급식실이 수리 중인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 지역 초등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한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개학 이후에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한 초등학교. 급식실도 공사가 끝나지 않아 학생들에겐 줄곧 도시락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먹은 도시락 사진입니다. 춘천 지역 초등학교 두 곳에 이 도시락이 제공됐는데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와 외국산 돼지고기를 이용한 베이컨을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초등학교 1,600명에게 한 달 가까이 원산지를 속인 도시락이 제공된 겁니다. 지금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앞으로 추후에는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급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도시락이 매번 경기도에서 배달 오는 탓에 밥과 국도 식는 경우가 많고 찬이 부실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적발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며 도시락 업체 변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도 적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식품에 문제가 있고 차량진 음식 끓이는 편이 없었는데 그거는 문제가 커요. 지금 저희한테는 알려진 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춘천 지역에만 32개 초중고등학교. 학기 중에도 공사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물론 급식 위생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